나는 솔로 23기 정숙 역캠 활동 영상이 퍼진 가운데 또 다른 폭로 및 역캠 BJ가 정숙이가 맞다는 또 다른 증거가 포착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제작진은 23기 촬영분 전체를 폐기하는 대신 정숙의 분량만을 드러내고 방송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6일 방송분이 예정대로 전파를 타기로 했죠. 예고 내용에서도 23기 정숙의 언급이 완전히 빠진 상황.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23기 정숙과 같은 이유로 통편집되는 상황은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이번 23기 정숙 역캠 활동 여부에 관해 얼굴 생김새 기뿔, 귀걸이 등 지금의 23기 정숙과 많이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다른 증거가 또 올라왔죠. 이번에는 목걸이. 네,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왔던 이 댓글은 다들 아시죠? 인터넷 방송으로 속옷만 입고 하트로 돈 벌고 있다 라는 거는 밝혀졌고, 여기서 전문대 간호학과 겨우 나와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잠만 자고 전남친들 돈 받고 그랬고 무슨 법학대학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전문대 간호학과 이야기 때문에 의아해 했는데, 네, 강원도 춘천 쪽 전문대 다니다가 편입해서 원주 연세대 캠퍼스로 갔다고 합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23기는 폐기야. 레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일단 저 정승 말고도 와꾸가 재미없어서 위험포는 처음으로 패스하려고 한다. 1화부터 본방사수 했는데. 16기 영숙은 그냥 쬐끔 특이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네. 저 아줌은 아예 클라스가 다른 분인데 그래도 난 짭수기 더 큰.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